EBS 스튜디오 에디션 가져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이스 이펙터 시간입니다. 멀티 드라이브. 네, 승재 씨가 좋아하는 EBS 이펙터죠. 승재 씨 요새도 EBS 이펙터들 다 갖고 계시나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것들? 실컷 쓰고 처분했어요. 아, 처분했어요? 언제 처분했대? 코러스 팔고, 네. 리버브 팔고, 네. 프리앰프 팔고 다 팔았구나. 지금 멀티컴프 하나 갖고 있어요. EBS로만 다 했었죠. 세팅을 했었잖아요. 네, 한동안. 네. 징그럼 세팅을 한번 했었죠. 네,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정말 징글징글한 EBS 매니아였는데, 네. 결국 처분을 하시고 멀티컴프 옥타브도, 쓰고 옥타브도 보냈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EBS만 이렇게 페달보드에 이렇게 가득 달려있으면 좀 무서워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좀 비쌌었던 때라 30만 원 중반에서 40만 원 막 거의 이렇게 호가하던 때였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부티크 라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페달보드를 EBS로 세팅을 한다는 거는 거의 뭐 한 200 가까이 돈을 투자한다라는 얘기나 뭐 진배 없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많이 가격이 좀 다운이 됐어요. 요새 많이 다운됐던 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이제 가면서 조금 다운이 됐어요, 확실히.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가가 25만 9천 원까지 내려가 있네요. 예전에 EBS 이펙터로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3, 40팔 거라고 생각했던 오, 거에 비하면은 네. 확실히 좀 체감 가격 자체가 좀 내려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한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정도 약간 싼 느낌이 좀 들어요. 10만 원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멀티 드라이브 스튜디오 에디션이고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일단 블랙 라벨 시리즈입니다. 블랙 라벨 시리즈의 클래스 A급의 오버드라이브로 서스테인 기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약간 복각한 튜브 시뮬레이터, 튜브 심 모드에서 스탠다드 모드, 그리고 플랫 모드, 강렬한 사운드까지 그런 다양한 사운드 세팅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 레벨이 조금 개선이 되었고 잡음을 좀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샘플 사운드 세팅이 있는데 샘플 사운드 세팅 있다가 하나씩 세 가지 들려드릴 거고요. 스탠다드 오버드라이브, 타이트 디스토션, 스무스 튜브 사운드 이렇게 세 가지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튜브 바이패스 스튜디오 에디션 스웨디쉬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 뭐 여전히 EBS는 일단 그 이미지 때문에 그 베이스 유저들을 설레게 하는 어떤 그런 아우라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드라이브가 지금 최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켜서 한번 네. 각 노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립에 두 개 다 놓고요. 이게 기본 톤이었고요. 이게 지금 튜브 시뮬레이터입니다. 근데 드라이브 올리면은 오우. 아주 강렬한 사운드가 나오네요. 드라이브 제로 상태고요. 이쯤까지. 네, 드라이브를 여기다 놓고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이번에 플랫. 이 왜곡이 많이 된 소리가 나죠. 그럼 최대양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이게 플랫이고요. 스탠다드 튜브 시뮬레이터. 튜브 시뮬레이터와 스탠다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플랫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사운드 샘플 사운드 세팅 해볼게요. 스탠다드 오버드라이브라고 나와 있는데요. 볼륨 살짝 올리고 드라이브가 3시 방향까지 가네요. 그리고 스탠다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로 깔끔하며 엣지감 있는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떨까요? 스탠다드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네, 너무 적당하네요 진짜. 이게 기본 톤이니까. 네. 네, 이번에는 타이트 디스토션입니다. 풍부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마치 퍼즈와 같은 게인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드라이브 양은 조금 줄고요. 대신에 모드가 플랫 모드입니다. 그리고 볼륨도 조금 더 올라가고요. 퍼즈? 네. 자, 기본 톤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타이트 디스토션 더 난리 나게 하고 싶으면 그냥 드라이브 향을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스무스 튜브 사운드 해서 부드러운 진공관 사운드 드라이브를 많이 빼주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뭐랄까 디스토션을 넣는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톤 자체를 네, 톤 자체를 약간 변화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원래 기본 톤이 그쵸 그냥 진공관 앰프에다 연결한 것 같은 게 그 정도 느낌에 이거는 튜브 시뮬레이터는 최대한 드라이브 향을 돌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 향을 좀 빼놓고 이렇게 톤 메이커로서 사용하면은 괜찮은 효과를 줄 수 있겠네요. 되게 빈티지한 그 진공관 앰프에다가 연결해 놓고 앰프 게인이 먹은 것 같은 사운드가 납니다. 이거 괜찮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멀티 드라이브를 이용하셔서 진공관에 연결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본 톤을 끌어올려주는 효과에서부터 퍼즈틱한 디스토션 드라이브까지 다양하게 사운드 레인지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뭐 멀티 드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죠. 여기 EBS에서 멀티 들어가는 친구들은 좀 활용도가 높긴 높아요. 멀티 컴프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넓은 레인지로 세팅이 가능한데 가격이 예정과는 좀 다르게 25만 9천 원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격을 왜 떨어뜨렸을까요? 네,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라인업을 안 만들고 왜 가격을 다운 시켰을까요? 네, 그냥 분리를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블랙라벨까지는 이제 네. 되게 트로바이스페스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걸 왜 안 만들죠? 그 좀 더 프리미엄급의 라인업이 나와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EBS에 이제 유저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더 좋은, 더 고급스러운 이미 검증된 브랜드인데 가격을 다운 시키는 정책으로 간다라는 게 약간 다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경영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비싼 임팩트들 점점 안 팔리고 사람들이 싼 거 찾고 이러니까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있는 추세를 것 같습니다. 추세를 이제 따라가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이제 미니 임팩터들 나오고 싼 브랜드들 나오면서 그죠. 막 10만 원도 안 하는 막 5만 원, 6만 원, 막 9만 원 막 이런 게 막 다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미 승부하기가 이제 시장에서 쉽지가 않죠.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죠. 뭐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참견하고 싶어도 뭐 어쩔 그죠. 수 모르죠. 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고 좀 친숙한 느낌이 됐어요. EBS가 네. 예전같이 뭔가 별나라 달나라에 있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고 이제는 좀 그냥 뭐 EBS 괜찮지 뭐 가격은 적당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멀티 드라이브의 활용도, 멀티 자가 붙는 EBS 이펙터들 활용도는 훌륭하네요. 네. 네, 승채 씨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은 승채 씨가 한 줄평 네. 드리는 게 아니죠. 네. 승채 씨가 시청자 한 줄평. 네. 제 한 줄평은 말렸어. 네, 말렸어. 네. 시청자 한 줄평은 네. 1825회 아이바이즈 네. 오염 베이스 BTB 845 SC. 네. 윈스터 저질님. 네, 윈스턴 저질. 네, 윈스턴 저질님. 묵직한데 깔끔하네요. 포드라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 외곽도 먹어 들어가고요. 네. 크. 네. 전 야마하가 더 좋은데 점점 이렇게. 네. 한 줄평 까꿍. 그동안 나 잊은 거 아니었지? 네, 네. 까꿍. 네. 그동안 나 잊은 거 아니었지? 네, 윈스턴 처칠, 윈스턴 저질님. 네.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EBS 공식적인 세일합니다. 네, EBS 네. 공식적인 세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싸져도 소리는 싸지지 않는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였대요. 저쪽 옵니다. 8.0입니다. 봐봐, 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의 스웨디시 디자인 스튜디오 에디션 네, EBS의 멀티 드라이브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펙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티 이펙터네요. 네. 좋아요. 아유, 멀티 이펙터 승채 씨 뭐 즐겨 사용하진 않으시지만 네. 좋을 것 같은 예감은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의외로 네. 의외로 가성비 좋고 퀄리티 좋은 네, 멀티 이펙터들이 중저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의외로, 네. 네,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네,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